예, 안녕하십니까. 장관 소리 팬 여러분, 신동구 자유외국 TV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또 돌아왔습니다. 야, 이게 많이 회복되신 것 같네. 예, 목소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 예, 이게 그 몸에서 기름기가 한 10kg가 빠지니까 사람이 뭐 매번 못 쳐. 뭐 하여튼 뭐 나라 어수선해도 예. 개인 건강 관리를 각별히 좀. 예. 예, 아무튼간에 이제 환경에 국가에서 뭐 좀 조심하십시오. 국민들 뭐 생명 지켜주지 못하니까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지금. 그 감염병 예방법에 보니까. 예. 그 정부에다가 이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병원을 간다든지 뭐 이러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네. 비용을 청구해 그 정부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번 그 소송을 한번 내볼 생각이에요. 네. 아니 뭐 소송까지 그렇고 이제는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뭐. 김정은이가 이게 보니까 이게 미친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퍼레이드를 하면은 이거는 제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미친놈 달밤에 체조한다고 완전히 목유병 환자도 아니고 아니 새벽 자정부터 03시까지 예. 한참 그 사람이 자야 될 시간에 예? 그렇게 인민을 위해서 악의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이번에. 예, 예. 예? 뭐 그냥 진짜 그 보기에도 참 딱하던데 예. 그렇게 감성 파리를 하면서 예. 실제 그니 그 북한군 말이야 예. 그 다음에 그 관중까지 한 2만 명 동원됐다면서요. 예. 그 한밤중에 예. 그런 쇼를 하는데 문제는 이 우리 정부의 그 후속 그 반응이에요. 예예. 아니 지금 그 미국에서 그걸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는 그 이번에 신형 ICBM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공개된 거. 예. 그래서 화성 16형 그 화성 15형보다 예.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 그게. 아. 그 괴물이라 괴물. 예. 괴물라에 표현했어요, 괴물. 그러니까 바퀴가 22개야, 바퀴가. 아. 어? 그러니까 예. 그걸 보면요. 지난번 화성 15행도 13,000km까지 날아가는 그러니까 예.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예. 그 대륙간 탄도탄인데 예. 이번에 공개된 거 이거 추정할 때 이게 탄도도 커지고 예. 직경 그다음에 길이 이런 거 다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예. 완전히 다 탄두로 보거든요. 아. 최소한 앞에 탄두가 2 내지 3개가 들어있다. 가짜 그다음에 미국 저 뭐 그다음에 또 동부 해안까지 가는 거는 당연하고 예. 그 다 탄두니까 워싱턴하고 예를 들면 뉴욕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이제 신행 ICBM이 공개됐어요. 예. 예? 그게 결국 핵을 탑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냥 평화파래 하면서 비핵화 쇼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3년 5개월 동안에 예. 완전히 시간 버리고 지금 비핵화 한다는 그냥 그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입구 쪽에 예. 예? 파괴하는 정도 쇼 부리고 말이죠. 하나도 비핵화 노력은 안 하면서 예. 완전히 이거 완전 고도화 시킨 거야. 예? 그러니까, 진행 ICBM. 그러니까 과거에 6자 회담 하면서 시간 끌어준 것처럼 평화 파리 하면서 또 시간 끌어준 거예요. 아, 시간 끌은 건 시간 그 3년 5개월 동안에 예. 문재인 정권이 그 집 평화 파리 예. 비핵화 사기 그걸 벌이는 동안에 예. 북한 김정은 정권은요 완전히 지금 소위 갈지 못할 정도로 예. 그 더 고도화하고 정교했단 말이에요. 신형 ICBM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공개된 그 북극성 4A라고 이렇게 딱 쓰지 있잖아요. 예. 그게 저 잠수함 발사 예. SLBM 탄도 미사일 SLBM 이것도 어마매. 그러니까 이게 저 굉장히 그 직경이 커졌어요. 그다음에 예. 길이를 줄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전에는 그 잠수함의 그 로미오급을 개량한 잠수함에 3,000톤 그 잠수함에 예. 그 저 잠수함 타워 있잖아요. 함교 그게 이리 올라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거 한 발 정도 장착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아, 예. 이번에 공개된 걸 보니까 이거는요. 예. 그렇게 저 타워 말고 본체 있잖아요. 예, 잠수함 본체. 예, 예. 본체 실을 수 있는 정도로 길이를 줄여서 대신에 이거 직경을 늘려가지고 예.
그 정도면 그다음에 한 4천 내지 5천 톤급 예.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이걸 한 6기 정도까지 실을 수 있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 이제 방어 불가야. 예. 아, 미국 뭐 동부 해안까지 서부 해안까지 뭐 당연히 잠수함을 보내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그래 가지고 무슨 공갈을 칠지 모르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신행 ICBM 뭐 신행 SLBM 공개를 하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술 지대지 미사일 있잖아요. 예예. 그것도 넣었죠. 그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 600mm 이런 방사포 한 3종이 나왔는데 예. 이게 저 제일 크대요. 그 초대형 방사포가 또 공개돼서. 그다음에 이제 재래식 전력도 예. 신행 전차가 우리 저 흑표 전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하고 외형상으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포탑도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예. 굉장히 그 저 첨단 예. 신행 전차 거기에서 뭐 그냥 자동 그 저 추적 발사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이동 중에 사격이 되는. 그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방탄복이나 발탄 헬멧 그다음에 그 북한군의 그 복장까지 그저그 예. 그 한국군하고 똑같은 예, 예, 예. 부분이 안 될 정도로 그 뒤에 방탄 헬멧도 귀까지 내려오는 게 최신식 이게 전투 장구류가 아주 대폭 개선된 게 이제 나왔는데 예. 문제는 이게 저 정부 반응이에요. 예. 청와대에서는 11일날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회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 거기 끝나고 나온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이 조정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그동안 대북정책 소위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예. 이게 완전 실패한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시 한번 진단해서 예. 정책을 뭐 재검토한다든가 이따위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김정은이 한마디 한거 가지고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남측 동포들 어? 이따위 소리 했거든. 아니 지금 저 우리 해수부 공무원님 말이죠. 죽은 거 아닙니까? 어? 자기들이 그냥 그 총으로 쏴주겠죠. 기관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그 기름까지 그죠? 어? 발라가지고 저 시신을 불태웠잖아요. 예, 예. 이런 놈들이 거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거 공동조사하자. 예, 예. 한데가 일체 반응이 없으면서 예. 한마디도 그런데 사랑하는 남측 동포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남과 북이 다시 손을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따위 예. 소리인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내놓은 거야. 예. 뭐 ICBM 신행 ICBM 신행 SLBM 이 전혀 언급 없이 예. 북한의 대폭 재래식 전력까지 대폭 증강이 된 건 언급이 예. 없이 예.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서는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자는 우리의 의지에 하답한 것이다. 이 정도. 이야, 이거 완전 이 정도 되면요. 이거는 그 정신 이게 그 개념이요 다 뭉개진 거예요. 예? 이 저 문재인 정권은요. 예. 제가 뭐 치우볼 거야. 이거는 뭐 간첩이라. 근데 국방부까지 말이야. 국방부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국방부 요걸 국방일부에 넣은 걸 또 국방일부잖아요. 예. 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 이따위 소리 한 게 전혀 국방부까지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저 비핵화 그 사기쇼를 하는 3년 5개월 동안에 문재인 정권 내내 우리를 속이면서 뒤에 말이죠. 예. 이렇게 그 저 핵투발 수단을 고도화 할 때까지, 예. 그다음 재래식 전력까지 대폭 개선할 때까지 멍청하게 있다가, 예. 그 다음에 남북 군사 합의 그렇게 위반하는데도 예. 위반 아니라고 둘러대면서 예. 이거를 북한을 옹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 없어. 오늘 아침에 국방일문에 집에 온 걸 보니까 여기 대해서는 위협을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든지 예, 예. 말이라도 예, 예. 한마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군사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는 게 국방 결론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청와대 더불어 집권 여당 국방부까지 예.
이거 완전 이게 지금 이거 개념이 아니 뭉그러진 거예요. 개념이 네? 뭉그러진 자기 잘못 한 마디도 없고 말이야. 이거는 장관부터 이 북한에 매수된 그 간첩이라고 봐야 되는. 아니 미국까지 말이야 핵 미사일 우선하는 북한에 실망스럽다. 예. 어? 뭐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협상 참여를 조고 당연히 협상 또 대화는 해야죠. 예.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최소한 이 정도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 우리 저 옛날에 최병덕 그 육군 참모총장 그 6.25 터졌을 때 그 예. 사람 밑에 있었던 부관이 그 간첩이었던 군적이 없대요. 그냥 간첩이죠. 예. 그 최병덕 뭐 그 네, 그 사람이 뭐 북한하고도 뭐 무역도 하고 지금 국방부의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북한의 약점이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건데. 큰일이에요.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지가 예. 피살로 표현하기도 그래요. 참살이에요, 참살. 민간인을 예? 죽인 거죠. 예. 민간인을 갖다가 저 해상에서 표류해가지고 예. 그 부유물에 반은 물에 잠긴 상태에서 완전 기진맥진하 있는 사람이 예. 표류 시간이 무려 말이죠. 제가 보기엔 한 30시간 넘게 표류를 했는데 건지 가지고 무슨 신문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계산에 떨어져 자기들 표현대로 600m 떨어져서 했다고 그러는 거. 그럼 들리지도 않으면 거짓말이야. 안 들립니다. 예. 자우지가 물에 빠진 그대로 신문을 해가지고 위에서 저 지시 받고 말이자 예. 기관총을 아주 쏴 죽이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기름을 연유를 발라가지고 불을 40분간이나 예. 시체를 불 살는 놈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놈이 이런 집단의 수괴가 예. 사랑하는 남측 동포들 이따위 소리 한마디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예. 감업해 가지고 예. 지난번에 또 김정은 메시지가 국정원에서 그건 또 조작된 것 같기도 한데 예. 왜냐면 수십 군데가 수정된 게 다음날 게시됐으니까 그렇죠. 청와대 홈페이지 이 정권은요 거짓말에다가 국민을 쏘이는 것도 유분수지 예. 지금 이게 5200 국민의 목숨이 달리는데 이게 핵미사일 위협이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1년 내에 뭐 4.27 판문점 선언하고 1년 내에 핵폐기 하기로 약속했다고 헛소리 하다가 핵폐기는 그냥 이 지랄까지 왔는데 예. 이 정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반응이 이게 여기다 우리 국민의 목숨을 의지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데 코로나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을 지금 가두는 거 아닙니까 방역을 핑계로 해가지고 아니 북한에다 한마디 못하면서 왜 국민들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협박하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물에 빠졌는데 이게 거짓말인 게 아니 우리 제동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절에 바닷물 같으면 차가워요. 저 한 시간이면 이제 심장마비 저쪽으로 죽는다고. 근데 어떻게 서른 몇 시간을 떠다니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뛰어내렸을 일은 만무해.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 자기도 명식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의사 예. 또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 예. 뱃사람의 그 바다 특성을 알잖아요 그게 그 차가운 바다에 예. 뛰어내린다? 아니 그거는 절대로 자기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면 실족이야 제가 이제 그 해양대학에서 이제 그 아니면 누가 밀었든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배울 때 절대로 물에 뛰어들지 마라 그 퇴선할 때도 최후의 5분까지 그 본선을 지켜라.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멋있게 다이빙하고 하는데 라이프 자켓을 입고 떨어지면은 라이프 자켓은 물 위로 튀어 올라오고 사람은 물 속에 깔아앉으니까 이 목뼈가 나간다고. 목뼈가 나가고 여기 기절하면서 물마저 다 죽어버리고 90%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뭐 절대로 뛰어들 때도 라이프샷 어깨를 잡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스쿠도 하고 밑에 이렇게 뭐 그런 게 저 있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한 시간을 못 버틴다 어느 날 어디 간에 따뜻한 물이라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저체온증 오기 때문에 진짜로 물에 뛰어들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옷을 최대한 많이 껴입어라 이
헬리콥터 구조 헬기 올 때까지 네. 버텨야 되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게 9월달, 10월달 같으면은 북서 계절풍을 보니까 저기 물이 어마어마하게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항해사 출신이고 하니까 그 사람도 이 저기 물에 들어가면은 30분을 못 버티고 심장마비 걸려 죽는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그런데 그걸 뛰어들어가지고 서른 몇 시간을 타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이게 참 곤혹스럽다 보니까 예. 이게 가장 빠져나갈 구석이 스스로 그냥 월북하려고 갔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월북을 그 증명해서 해양경찰부터 내 해양경찰 저거 이제 조금 이따 얘기인데 해양경찰이 이거 발표한 것부터 전부 거짓말, 거짓말.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해경청장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아니, 그런데 신발이 제일 그 증거라고 처음에 예, 제시했잖아요. 예, 그 롭 안에 예. 그 슬리퍼. 그런데 예. 이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없고, 근무를 슬리퍼 신고 안 하잖아요. 예. 아무리 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지도선이라 하더라도. 예, 예. 해군은 그 상상도 못하죠. 근무를 갔다가 함상에서 슬리퍼 신고 한다는 건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 슬리퍼를 그 벗어놨고 예. 월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갔다 이 논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슬리퍼 이게 누구 것도 정확하게 그 사람 거라도 확증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분의 그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아. 신발이 아무리 찾아도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갔다는 얘기,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전부 다 그냥 거짓말이야. 그러니까는 야, 근데 이렇게 정권이 예. 총체적으로 이렇게 저 허위에 그냥 이렇게 저 중독된 사람들처럼 예.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본선에서 이제 안전화를 신든지 아니면은. 항해사 같은 경우는 밖에 가판에 잘 안 나가니까 그 선내 안에서는 이제 운동화를 신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운동화는 지금 운동화를 신 왜냐하면 무릎 관절이 나가거든. 그러니까는 무릎 관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든지 그 안전화를 신는데 슬리퍼를 신고 데크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뭔가 자꾸 이상한데. 제일 강한 거는 지금 이 무궁화 10호의 AIS 선박 식별장치가 있는데 그 블랙박스로 공개를 하면은 이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나온다고. 왜냐면 항해사가 내려가고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그 다음 당직자가 왔으면 배가 2시간 동안 표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표류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왜, 뭡니까 저기 조타실에, 조종실에 항해사가 없으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찌할 겁니까? 그러다 보면 재수 없으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 방송에 왜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예, 예. 그 상승 공통망 예, 예. 이거를 통해서 그게 안 했냐. 뭐 물론 시위 기동도 하고 필요하면 경고 사격도 하고 말이죠. 예. 대통령 친서 김정은하고 주고받은 경로를 통해서라도 예. 우리 저 선원이 한 명 실종됐는데 예. 혹시 그쪽으로 표류해 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찾아달라. 예. 제일 중요한 건 상승 공통망으로 지난 방송 그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 이번에 그걸 인정해서 예. 왜냐면 국방부에서도 그 얘기했거든. 왜 상승 공통망으로 그 야당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국회에서 북한은 자기들이 그 저 실종 선언이 예. 됐을 때 두 번씩이나 예. 상승 공통망으로 우리 쪽에다가 예. 연락 온 게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우리는 왜 안 했느냐. 예. 그래 질문을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예. 국방부. 맞잖아요. 예, 그죠. 그 상식적인 조치인데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은요 국민이 뭐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이 돼 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죽든 살든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서 네? 코로나로 그러면서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있다 네. 이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 꼴찌입니다. 사람이 꼴찌.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저 북한이 이번에 이게 저 열병식 하는데 2만 예. 명 이상이 모이는데 예. 마스크를 안 써 마스크. 예. 광화문에 예. 일체 출입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 8.15 집회 때 뭐 일부 마스크가 이렇게 특이 그런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마스크 썼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둥 해서. 예. 그 10월 3일 개천절 10월 한글날 집회를 완전히 그냥 어디 세계 토픽에 놓을 정도로 예. 외신에서 그냥 이런 건 처음 본다. 평양에서도 전혀 못 본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차벽을 수백 대를 동원해가 설치하고 직걸 차단하고 말이죠. 예. 그다음 지나가는 사람 몇 번씩 그냥 그 사무실 있는 사람 출근하는데도 예. 다섯 번 이상 검색을 하고 말이죠. 하,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대한민국이 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공산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북한보다 못해. 북한도 코로나 없이 마스크 다 벗고 나오는데 아니 뭐 참. 저기 문재인 좀 K 방역이 잘한다고 하더만. 아니 북유럽 국가들 다 마스크 벗었고 미국도 마스크 벗고 지금 마스크 벗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 마스크 쓰면 K-방역은 그 거짓말인 거지 사기친 거죠. 무슨 K-방역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거짓말합니까? 아직까지 그것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독감으로 1년에 한 2,900명 정도 죽습니다. 근데 지금 400몇십 명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독감보다 못한 거예요. 독감보다 못한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칩니까? 대한민국이 교통사고로 하루에 한 10명 죽는다. 하루에 10명. 한 900 몇십 명, 한 100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하는데 뭐 확진자가 뭐 몇백 명 늘었다. 아니 5천만 명 중에 100명, 200명 늘는 거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예? 예. 유야무야 예. 그냥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예. 정부를 믿었다가는요, 예. 국민의 생명 보존은 그냥 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예? 나라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부에서 모든 정책 다 실패해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예. 지금 정부 더 그랬는데, 예. 다른 거 다 깽판치도 북한 문제 한번 잘 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일 비중을 두고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이 예.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 완전히 실패했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는 완전히 대실패했다, 대실패.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을 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정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그, 저 추석 연휴에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 좌파들이 고향에 안 갔답니다. 왜냐하면 쪽팔려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나마 그 낙작이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보니까는 청와대 뭐 행정관 뭐 비서관들 다 돈 받아 먹었다고 지금 뭐 저기 라임인가 뭐 무슨 옵티머스 펀드 옵티머스 라임 뭐 돈 받아 먹었다고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예. 총체적으로 썩었어요. 예. 예? 거짓말에다가 부패에다가 안보까지 있잖아요. 무능에다가 완전히 종북에다가 종중에다가 친중이 아니고 종중에다가 이거 완전 간첩들이에요. 간첩들. 그래서 이거 정부가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예. 뭐 대책이 없어요. 예. 믿을 수도 없고 예. 국민 각자가 예.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그래도 우리가 저 의지할 게 있는 게 지금 군인들 예. 국방부 육해공군, 예. 해병대. 예. 여기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왜냐면, 이번에 새로 바뀐 뭐, 서욱 국방부 장관? 예. 저 앞에 뭐, 저 정경두 그 앞에 송영무. 예. 완전히 국방을 팔아먹고 말이죠. 예. 개인 입신 양명만 꿰어가지고 이렇게 비판이 났잖아요. 예.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라도 예.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말을 하고 말이야. 예. 어? 그걸 해야 된다 이거야. 예. 왜냐면 저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는요 예. 당시 국방부장 김장수 국방부장을 했거든요. 예. 이분은 그때 왜 그 그 NLL 문제 가지고 막 그 굉장히 그 했잖아요. 예. 그때 14 그 저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예. 근데 그 꽃장수 예. 그때 뭐 수행해 가지고 저 평양까지 갔잖아요. 김장수 장관 같은 게. 고기도 안 속여. 예. 그때 꽃장수 굽신 만보 이렇게 막 그 예, 유행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장관이 이거 대통령 이건 안 됩니다. 예. 이거 저 NLL 이거 이 문제 이런 식으로 합의하면은 NLL 저기 저 북한이 노르는 대로 무시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새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수도권이 위험해집니다.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저 합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남북 장관급 회담하기 전에 그랬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럼 장관이 그거를 그 남북 장관급 회담 때 알아서 하세요.
우리 저 국방부 장관한테 제일 전문가니까 맡길 테니까 알아서 그런 거 뭐 그 아마 그 회담을 하세요. 네. 해가지고 김장수 장관이 북한 그 그때 그 상대방이 김일철인가요? 예, 김일철 무렵. 하고 회담하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치킨낸 거예요, 얘네를. 그러면 그때 노무현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은 그 정도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그다음에 결국은 그게 잘못되면 대통령까지 누가 되잖아요. 예. 어? 그다음에 집권 뭐 청와대든 대통령이든 집권 여당까지 굉장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잘못 합의하면 그렇게 되는 걸 미리 국방부장의 전문가 입장에서 소신껏 건의를 해서 대통령의 그 윤호를 받아서 정권을 가지고 또 회담을 해서 그걸 지켜냈잖아요. 네.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들은 말이야. 예? 그러니까요. 그쪽 뽐받아라 이거야. 아니 그 노무현 정권에서 그것도 노무현 정권 좌파 정권이었잖아요. 그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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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연임 육군 참모총장 2년인데 2년 더 연임해 줄 테니까 장군들 알아서 교체하라고 했는데 꼬야 씨 뭐 그런 거 나 못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남재준 원장 그렇죠 그렇죠 남재준 저 육군 참모총장이 그만두고 나가니까 청와대에서 참모들 술파티 벌렸다는 거 아닙니까? 남재준이 꼴통 나갔다고.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든 예, 예. 어? 김장수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요 예. 그걸 그냥 지켰어. 예. 좌파정권 하나에서도. 예. 어? 예. 안보에 그냥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는 다 지켜냈단 말이야.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예. 근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금 도대체 당신 뭐 얼마나 그 이 정권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 송영무나 정경도 전임 국방부 장관들보다 나은 게 안 보인다 이거야. 지금 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현재까지 그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한 거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아 지난번에 그러자 국회 저 국방위원회에서 긴급히 소집된 국방위원회에서 이번에 저 비살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설마 북한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의 감청 첩보가 그 능력이 노출되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게 제정신으로 그 하는 얘기예요. 예? 야, 그런 게 이번에 또 북한의 열병식에 이게 공개된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냥 5,200명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이게 저 핵미사일 그다음에 첨단 저 무기체계가 등장을 했는데 왜 이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냐 이거야. 네. 그리고 무슨 뭐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는 이따위 하나만한 그렇게 그 안일한 무사 안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이 누구를 의지해가지고 그 저 생명을 의지해서 부지런해야 되냐 이거야. 제가 뭐 이번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재능도 그렇고 이번 국방부 장관도 국민들은 간첩처럼 보입니다. 야, 근데 내가 나는 죽어도 이거 지키겠다 이래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뭐 저 이미 전역한 지가 12년이나 되고 예. 뭐 후배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군수 내부에 예. 예. 뭐 혹시 같이 근무한 후배는 알지만은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 아니 후배들이 그렇게 똑똑한 후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신이 없느냐, 어? 군인다운 어떻게 기계가 없나. 정말 안타까워요. 예. 어, 내일 뭐, 당장 이거 뭐냐, 개업장 떼더라도, 어? 자기 그걸, 직을 걸고, 예. 이 국방태세 지켜내야죠. 예. 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북한 저, 노동당 창건 75년이 기념 열병식에서 드러난 거는요. 예.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다. 예. 대실패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정권이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뭐. 아마 현재까지 나온 반응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진짜 달밤에 체조하는 예? 그 소리 제사 지낸 거지. 를 걷어드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끝까지 한 잘 보십시오. 하여튼 예. 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예, 하여튼 김정은이가 새벽 3시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냈고 뭐 어쨌든간에 요즘에 보면은 이 정권이 바뀌면 여적죄로 처벌된 사람들이 계속 한 명 그 키르기스스탄 예. 사태를 내 보면은 야 거기는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훨씬 낮고 예. 생활 수준이 낮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냥 부정 선거로 해가지고 들고 올랐어요. 대통령 군까지 불러 살라버렸다고만요. 예. 그 대통령 그냥 망명하겠다 뭐 아니 뭐 이거 대통령 신변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도망갔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감옥에 그도 전직 대통령 감옥에 있었는데 예. 석방돼 버렸어. 예. 응? 취재대가 예. 다 석방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지금 저 키르기스스탄 그 부정 정권에 예. 뭐 장관급 무엇보다 국회의원들보다 했던 거 있잖아요. 예. 막 도망가지 야당이야 지금 해외로. 예. 그래서 SNS 상에는 우리도 도망갈 것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누가. 그게 문제. 근데 참 이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듣기에는 참 거북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 같아요. 예, 예. 키르기스스탄은 저렇긴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뭐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그 해외에도 외신들 나오는 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던 곳에서는 어김없이 한국산 전자기 표기가 사용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하여튼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권이 제대로 된 정책이 제대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예. 대북 정책부터 예, 예. 이슈 이미 드러났잖아요. 예, 예. 경제, 예. 뭐 소득 주도 성장, 뭐 원전 폐기부터 막 예. 이 모든 부동산 정책이 이르기까지 완전히 이 정권이요. 아마추어 정권에 만약 그저 이게 정책이 성공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전부 실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들 삶만 예? 예, 예. 피폐해지고 불안해진 거예요. 예, 예. 근데 국민 혁명까지 이제 야 이걸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이 지경까지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이요 제가 거의 종말로 치닫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하는 짓거리예요. 똑같은 놈이에요. 야 참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좌파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이 다시 우파 정권에 우파 정당에 와가지고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오늘 그 자유수호 포럼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제가 발기인으로 참가했거든요. 예. 9월 26일 날 그 발족했는데 예. 거기서 신문 광고 났어요. 예. 김종인 더불어힘 아저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는 식으로 예. 그 신문 광고 나왔어요. 보니까 구구절절이 맞더구먼요. 아, 예. 그러니까 정권도 좀 못 믿겠고. 예. 제일 야당도 못 믿겠고 예. 그럼 국민이 도대체 어디를 믿고 의지해야 되냐 이거야. 예. 참 참담합니다. 예. 예. 하여튼 국민 여러분 하여튼 그렇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예. 이 제가 필요하면은 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우리 생명 스스로 지켜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뭐 저희는 그 민주주의 재단에 저희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예, 앞장서겠습니다. 네.